Hey, Skills. What's up, Crafty Cuts? Are you ready to rock this joint? Yeah, let's set it off. Okay then, let's rock it. Let's rock, rock it.같은데요. 이 두 분의 이 엄청난 에너지가 전 더 믿겨지지 않는 게 일주일 동안 생방송을 세 번이나 했습니다. 시간도 없었고요. 힘도 인간이기에 부족했을 겁니다. 어떻게 이렇게 멋진 분을 만드셨나요? 세미파이널 떨어졌을 때 가장 두려웠던 거는 이 무대를 여러분들에게 못 보여드린다는 거였습니다. 그렇지만 다시 한 번 더 와일드카드라는 기회를 통해서 이 무대를 보여줄 수 있으면 너무 기쁘고요. 이 무대를 만들어준 태호, 톨제, 가가트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보여주신 두 분만큼이나 본 많은 분들도 기뻐하시고 계실 거고요. 아, 지금 굉장히 출출할 시간인데. 예. 어, 문지훈 군 초밥 같아요. 초밥. 굉장히 맛있어 보인다고 해야 될까요? 예. 컨셉이 뭔가요? 네, 저희 결승전이고 해서 의상이랑 또 똑같이 헤어 이렇게 맞췄고 또 음악이 빠르다 보니까. 예. 컨셉 때문에 일부러 빨간색을 염색했습니다. 멋진 헤어스타일 덕분에 더 멋진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. 예. 잘 봤습니다. 이야, 대단한데요. 정말 이 두 사람은 이 무대를 보여줄 수 있어서 속이 시원하다는 표정인데요. 심사위원들께서는 어떻게 보였을까요? 먼저 장준 위원. 네, 정말 아까 두 분께서 락킹 댄스를 좀 이 무대를 통해서 알리고 싶다 하는데 아, 진짜 이거군요. 와, 너무 놀랐고요. 그리고 전에 이렇게 흥겹고 신나고 즐거운 댄스를 본 적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마 오늘 집에 가서 자기 직전에도 아마 생각이 날 것 같고 두 분 덕분에 너무 신나는 시간 가졌고 이게 지금 진짜 잘 하시네. 네, 아무튼 정말 너무 훌륭한 무대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네. 장재리 의원의 평가입니다. 사실 이 공연을 보기 전까지는 이 락킹 댄스가 사람을 이렇게 축제처럼 즐겁게 해주는 힘은 있지만 다른 장르의 춤과 경쟁을 벌이기에는 원체 에너지에서는 이제 다른 장르의 특이성들이 락킹을 이기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우려를 가졌는데 정말 영리하게 메커니즘의 도움을 받아서 이 퍼포먼스 자체로는 그 어디에다 내놔도 손색이 없을 만큼의 위치를 지금 점하셨습니다. 여유 있게 다음 팀들을 기다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.
네. 박할림 위원. 네. 뭐 락킹은 그냥 이 카넨문 볼 때마다 너무 흥겹고요. 이렇게 너무 그냥 즐겁다라는 그런 단어들 되게 이쁜 이렇게 가볍고 너무 좋은 단어들만 계속 생각이 나요. 근데 되게 뿌듯하고 근데 이렇게 메커니즘을 또 되게 클레버하게 잘 사용을 해서 함께 이런 스토리라인을 만들어내는 또 여러분들의 구성 능력 다음에는 한 100명 나와서 함께 추셨으면 참 좋겠어요. 그런 무대도 한번 보고 싶습니다. 너무 좋았습니다. 네. 잘 들었습니다. 오리지널리티 카네몬.